실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했다는 뜻이죠. 아니, 그건 아니고 주위의 동료들이 좀 동준씨를 못 도와줬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제가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네. 원래 이제 수비로 나왔는데 아까 토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아 진짜 아까 전에 구토가 나왔습니다. 예. 오랜만에 뛰기 때문에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월 평상시에도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일단은 예. 평상시에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예. 일단은 플레이를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네네. 플레이해주세요. 네, 플레이해주세요. 네, 네. 저희가 또 부드럽게 들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아무리 부사장이 뛰고 있습니다만 이벤트 경기이기 때문에 좀 쉬어가면서 중계를 네,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부사장님 뛰고 있기 때문에 빨리 네. 저희에게 킥오프로 기다린 것 같습니다. 네, 네. 경기 시작해주시면 네. 돼요. 예. 저희가 알아서 멘트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경기장 유니폼 입으면 다 동갑이고 그래. 계급 다 동급이에요. 일단 경기는 시작이 됐어요. 네, 예, 예. 어쨌거나 뭐 오늘 경기 약간 아쉬울 수 있을 거 마지막 소감 한마디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졌지만 잘 싸웠다. 졌잘싸가 아닌가 예. 그렇게 예,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혹시 다음 대회 있으면 또 참가를 하실 건가요? 못 나오겠어요. 어려워. 예, 힘들어서 예, 더 나올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경기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벤트 매치가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팀 아프리카 그리고 까루앤곰돌 팀의 경우에 아쉽게 패배를 했기 때문에 회식비를 타가는 목적으로 아하. 경기 시작이 됐습니다. 주황색 조끼를 입고 있는 팀이 까루앤곰돌이고요. 바이른뮌헨 입고 있는 팀이 팀 아프리카가 되겠습니다. 지난 1회 대회 때도 워낙에 축구를 자주 하셔서 팀워크 좋고 그리고 부사장님 실제로 경기 이 능력이 워낙에 좀 좋기 때문에 팀 자체가 짜임새가 있어요. 이런 패스들. 정찬용 부사장! 네. 무슨 부사장이요? 정찬용 부사장이요. 너 이름도 알아요? 그럼요. 아, 그래요? 저 자주 뵀어요. 아, 네. 정식방송 갈 때마다 수상을 직접 해주시는 분이시죠. 네, 정찬용 부사장님. 예. 네. 이런 또 중계를 할 때 님을 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요. 네. 정찬용 부사장 하면 되죠. 왜냐면 시청자가 갑이에요. 아, 그래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정찬용 부사장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시청자들 중에 그렇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예. 앞으로 이제 부사장도 빼고 정찬용으로 하겠습니다. 아하, 좋습니다. 네. 아, 그거는 좀. 예. 왜요, 왜요? 저는 그건 못하겠네요. 아, 선수 아닙니까? 형 혼자 하세요. 저는 정찬용 부사장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이름만 하는 건 형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저는 해설을 할 때 최강의 감독. 네. 뭐 선수 이름들도 이동국 이렇게 부르지 이동국 선수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예. 아, 전 선수라고도 하거든요. 나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경기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중간에 하나 말씀을 드릴 것이 BJ 체육대회를 아프리카에서 서포터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어떤 거냐면요. 일단 뭐 이를테면 철구에 주먹이 운다라든가 아니면 이런 풋살대회 작게 한번 우리끼리 꾸며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콘텐츠 발전소나 afsports@africatv.com 메일을 보내주시면 소규모 체육대회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제반 조건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부대 상황 시설 같은 거를 아프리카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혹시 체육대회를 좀 해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콘텐츠 발전소 afsports@africatv.com 나 들어가요. 보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팀 아프리카가 먼저 득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야, 아프리카가 이런 식으로 그 정찬용 부사장 느님을 필두로 해서 네. 굉장히 그 패스웍이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네. 정찬용 부사장님은 이제 판교의 메시죠. 이름만 넣으신다면서요. 아, 판메시. 판메시. 네, 판교의 알겠습니다. 메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예. 네. 자, 먼저 팀 아프리카가 득점을 했습니다. 이벤트 매치도 15분이죠? 아, 예. 15분으로 그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왼발 슛! 네. 오! 반박자 빠른 슈팅. 굉장히 셉니다. 자, 까루앤곰돌 팀도 사실 회식비를 위해서 이거보다 조금 더 파이팅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죠. 첫 번째 경기에서 사실 까루님이 경기를 안 뛰었거든요. 근데 까루님도 경기 이번에 참가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오케이 좋습니다. 네. 팀 나간다고 해요. 정찬용 부사장 크로스 연결! 대단한 패스였어요. 이니에스타를 본 줄 알았습니다. 예. 네. 정찬용 부사장 누님 가운데! 뒤쪽! 네, 강한 슈팅. 빛났어요. 빛맞지 않았어요. 굉장히 위력적인 슈팅이었었고요. 아, 예. 네.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자, 왼발 임팩트가 굉장히 좋았고요. 오른발 슈팅 역전으로 빗나갑니다. 자, 까루앤곰돌. 또 까루님이 빠세! 지금 선발 출장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1회대회 치르고 나서 많이 겸손해지셨어요. 네. 아, 그리고 까루님은 네. 제가 알기로 최근에 해외로도 좀 많이 방송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쨌든 오늘 경기 요 이벤트 매치에는 또 선수로 참가를 하신다니까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옆쪽으로 건호 왼발 오! 기습적인 슈팅 가운데 맞지 않았나요?
아, 가운데 맞은 것 같아요. 아, 급소 맞았나요? 네, 지금 드리블이 좀 이상해요. 아, 약간 로블로 당할, 공에 로블로 당할 네, 수 있거든요. 챔피에서 안 맞은 척. 예, 잘못하면 네. 이거, 저기, 쪼개집니다. 조심해야 돼요. 아, 네. 이벤트 매치에 나와서 시 없는 수박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대작준 박사 아닙니다. 네. 하나만 있어도 돼요. 그래도 이왕이면 두 개가 좋죠. 네. 예. 중앙 쪽. 밀고 들어가죠? 까르엔 건들. 오! 어, 이번에 수비가. 어, 강한 어떤 수비였습니다. 예. 자, 경기는 이벤트 매치답게 굉장히 정막 속에서. 어, 여기 굉장히 조용하네요. 네. 네, 이렇게 조용한 데였나요, 여기가? 오! 오! 스루 패스야! 어, 만들어가는 플레이. 극복 맹군. 건호. 왼쪽. 잘 밀어주죠. 쌍구. 앞쪽에 스위스 두 명. 가볍게 막아줍니다. 박진우. 자, 경기는 천천히 빌드업을 하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인터뷰를 하면서 해볼까요? 어, 인터뷰. 시간이 바로 결승이니까. 어, 예, 예, 예. 우리 철구 씨가 아, 철구 앤 범프리카 쪽에서 네. 뭐 한 분만 모셔주시면 네. 인터뷰 살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인터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크로스까지. 하지만 반대쪽으로 나가고 맙니다. 자, 일단 뭐 대진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결승전 대진은 완성이 됐어요. 감스트 그리고 철구엔 범프리카 팀이 아 범프리카 어, 완성. 아 범프리카 아, 아 인터뷰 네. 자, 저희가 범야투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아, 완벽한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데 오늘 활약 자체적으로 평가 한번 해주시죠. 일단 뭐 여지 없었고요. 네, 뭐. 캐리했죠. 네. 아니 캐리했다. 굉장히 열심히 뛰시던데 아, 어, 네. 오늘 저는 물론 그 몸무게도 감량할 때가 했지만 네. 정말 저는 뛰면 뛰는 걸 보고 아 이번 대회에 뭔가 좀 마인드 컨트롤 그러니까 이미지 트레이닝도 많이 하고 나왔구나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 저 저 1회 때 네. 우승 후보였는데 맞아요. 다쳐서 너무 아쉬워서 네. 이번에 좀 뭔가를 해볼까 생각했었는데 또 철구가 또 같이 하자 이러고 또 그 좋은 그림 나온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네. 어, 결승까지 갔고 굉장히 치열한 경기 끝에 또 승부차이 끝에 올라왔습니다. 네. 본인이 맞고 본인이 계속 처리하는 모습. 맞아요. 근데 두 번째 대회, 아, 두 번째 경기에서는 PK를 못 넣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좀 질 뻔한 쪽 그런 분위기도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넣어야 되겠다 싶구나. 아하. 거의 미친 듯이 뛰었죠. 아하. 그 역할을 확실히 오늘 세 골에 직접 승부차기 두 골 넣고 두 번의 선방까지 완벽한 활약입니다. 네. 거의 이 정도면 이강 선수와 맨 오브 더 매치 경기 전체 MVP 후보예요. 제가 조금 높죠. 아, 그럴 수 있어. 좋아요, 일단 출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많이 지쳐 보이는 듯한 네. 느낌이 드는데 아. 결승이 걱정됩니다. 결승에 일단 너무 잘하는 선수라 가지고 네.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뭐 국가 대표 대 뭐 초등학생 수준이죠. 네, 네. 네. 그렇지만 너무 이제 큰 점수 차이 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가지고 네. 유종의미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터뷰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경기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아, 확실히 이게 그 우리가 그 BJ 분들이 방송을 할 때는 장난스럽게 하는데 네. 이게 또 그 스포츠 들어다 보니까 진지한 게 있네. 아, 맞아. 이런 네. 인터뷰 때는 확실하게 진지하게 됩니다. 승부욕이 있으니까 네. 진지함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 골이 세 골이나 들어갔어요. 아, 팀 아프리카 네. 아, 네. 네 아프리카 FC에서 먼저 득점을 해서 2대 으로 벌렸는데 팀 까르엔 곰돌에서 두 골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곰돌님이 나오고 까르님이 들어갔습니다. 네. 스코어 2대2 동점인 상황에서 까르님이 투입이 됐습니다. 아까 첫 번째 경기는 투입이 안 됐었기 때문에 체력은 생생한 상태. 스코어 2대2입니다. 근데 지난 1회 대회 때는 아프리카 FC가 정말 강력한 좀 모습이었었는데 이번엔 또 까르엔 곰돌이 잘 쫓아가지고 있고요. 네, 멋진 패스. 자, 정찬우 부사장의 패스. 네. 정찬우. 정찬용이요. 아, 네? 용이요, 용. 정찬용. 네, 네. 이거 뭐지? 우가 더 먹이는 거 아닙니까? 정찬우는 컬투 아니야? 정찬용 부사장님이요. 네. 컬투 얘기하면 어떡해요? 정찬용이라고 했어요. 아, 그래요? 네. 누가 봐도 우라고 그랬는데. 정찬용? 정찬용? 우리 빨리 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네, 네. 예. 네. 까루. 수비. 가운데. 자, 아프리카 피시가 올라올 수 있죠? 어, 정찬용 잡았어요? 정찬용, 빙글, 턴! 앞쪽에 까루! 아하! 아, 슬금슬금. 올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밟아주면서 쌍고! 다재 끼고 슈팅! 어! 자, 지금 손에 맞았나요? 정찬용 팔에 맞았어! 정찬용 부사장님 팔에 맞았습니다! 정찬용! 아, 2대2 상황에서 예. 이제!
이름을 너무 부르네요. 팀의 주장 정찬용이 팔에 맞았습니다. 예. 아, 정찬용의 실수. 안타까운데요? 어, 저는 더는 못하겠네요. 부사장까지는 아니, 붙이겠습니다. 아니, 왜 해설을 이렇게 해야죠? 아, 저는 부사장 붙일래요. 네. 좀 우리가 힘... 무슨 까루 BJ, 무슨 철구 BJ 이렇게 붙입니까? 철구, 까루 이렇게 하죠. 어쨌든 부사장은 좀 붙이겠습니다. 네. 예. 까루! 오른발 슛! 아! 골대가 맞았어요! 네. 아, 이 득점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찬스였는데 골대를 맞고 아쉽게 득점에는 실패했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 제가 이제 마지막 해설이라고 아프리카에서 하는데 영정 가나요? 네. 아,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네. 어, 그럼 저도 딴 데 갑니다. 아, 그래요? 지금 오늘... 이거 제가 아프리카에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 형이 욕먹는 방법을 아는군요. 어, 진짜. 예. 오! 발바지로 패스! 네. 터치아웃! 박진호! 까라초로 패스! 오! 오! 자, 지금은 건우의 환상적인 턴이 나왔죠? 오! 어, 넘어졌어요, 아, 이거 넘어지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벤트 매치를 하고 있는 팀의 또 주장 중에 한 명인 곰돌림을 모시고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네. 이벤트 매치니까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경기를 보는 게 좋으니까요. 네. 네. 자, 춤추는 곰돌림 중간에 머리 스타일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네. 자, 경기 스튜디오 나왔는데 이벤트 매치 일단 회식비를 타기 위함이죠? 일단 회식비보다는 부사장님께 어떻게 골을 먹히느냐. 네, 적대 축구다. 아, 부장님 축구죠. 이게 예. 네. 네. 근데 일단 스코어는 2대2입니다. 네. 근데 부사장님이 참 공을 잘 차시죠? 거의 메시입니다. 아, 거의 메시예요? 네. 네. 부사장님한테 뭐 원하는 게 있다면? 크게 없습니다. 네. 아, 그래요? 이 정도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아, 이 정도만은 네. 충분하다. 네. 예. 근데 그 1회대 때보다 2회대 때 성적이 별로 좋지 못해서 아니,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솔직히 저희랑 감스트님 팀이 거의 결승전이었어요. 지금 워낙 셌어요. 그러니까요. 감발스님들 네. 거의 5대1 아닙니까? 아, 네. 맞아요. 거의 뭐 저희 결승이었기 때문에 재밌었습니다. 대진이 별로 좋지 못했어요. 아, 어쩔 수 없죠. 뭐. 네. 다음 대회 때도 참가하실 거죠? 아, 예, 해야죠. 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극복맹군. 저 곰돌림도 어지간한 이 공식방송 스포츠 대회를 계속 참가를 하면서 저랑 계속 만나고 있는데 스포츠를 보니 운동신경이 좋은 것 같아요. 왜 나는 안 불러? 왜 너만 부르냐? 형도 불렀는데 그때마다 형이 스케줄이 있었어요. 뭐 있었죠? 씨름 때도 형은 안 된다고 그랬고. 아하. 예. 그랬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양궁 때도 형은 안 된다고 그랬고요. 양궁 때 안 물어봤어요? 저한테. 아, 올림픽 때 얘기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양궁 됐었나요, 여기서? 게임 양궁 했어요. 아, 게임 양궁이요? 아, 복싱 했었죠, 복싱. 아, 복싱. 네, 윗복싱.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좀 미리미리 아, 예. 제가 이렇게 보여도 하는 일이 많거든요. 아, 네. 네. 여기저기서 방송을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바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얘기해달라고요. 아, 예. 나오고 싶으니까요. 아, 예. 네. 자, 스코어는 계속해서 2대2입니다. 근데 어느덧 12분이에요. 3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허? 정찬용? 정찬용! 오른발 슛! 정찬용! 골! 아프리카 부사장 정찬용의 멋진 인사이드 슈팅이었어요! 3대1로 앞서갑니다! 판교의 메시! 정찬용 득점! 정찬용입니다! 득점입니다. 네. 예. 자. 제가 들었던 이존의 소리온의 골 셀레브레이션 가장 긴 게 아닌가. 네. 그 정도면 거의 한 2초는 때린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슈팅이었었거든요. 맞습니다. 인사이드 멋쪽을 보지 않고 가까우죠. 예. 공간이 딱 하나, 공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딱 하나 있었는데 거기를 밀어넣는 대단한 슈팅이었습니다. 채팅창 안 보이십니까? 팝이 확정이라고. 네. 아까 계속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굉장히 네. 미움을 살 뻔했지만 마지막에 골 이 셀레브레이션으로 네, 이걸 기다렸습니다. 예, 네. 마지막 한 방이 있거든요. 네, 반전이 있어야죠. 그렇습니다. 네. 정찬용 부사장의 3대2로 경기를 다시 앞서나가는 세 번째 골이 나왔습니다. 스코어는 3대2, 아프리카 FC가 3대2로 다시 앞서나갑니다. 자, 이제 경기 시간은 1분 30초 정도만 남아있고요. 역전골이었어요. 역전골이었습니다. 그렇죠. 아, 네.
자, 경기 계속 진행되고 있고, 아, 까루앤곰들도 또 회식비, 아, 사실 회식비보다 어쩌면 이렇게 3대2로 아깝게 지는 것도 방법인데. 좋습니다. 자, 옆쪽이나 정찬혁 부자야. 여기 있어요. 정찬혁 선수가 이런 패스. 아, 이런 이타적인 플레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 이타적인 네. 플레이죠. 자신의 골을 넣었다. 옆쪽으로 다시 골을 내주는. 내가 넣지 마라. 우리 부하가 넣어야 된다. 부하도 골맛을 넣어라. 부하죠. 밑에 사람 무조건 부하죠. 아, 예. 뭐가 있습니까? 저도 부하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저도 정찬혁의 부하예요. 아, 예. 네. 이거 밑에 사람만 넣어주는, 밀어주는 저런 따뜻한 마음. 리더는 저런 리더십이 있어야죠. 부하에게 패스를 넣어줬지만 그렇죠. 부하가 받아먹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스코어는 3대2고요. 자, 이제 남은 시간 30초 정도. 대단합니다. 아, 아프리카 팀. 이번 그 친선 경기에서도 네. 이벤트 대회에서도 승리를 하네요. 아, 네. 이게 지금 1회 대회 때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 이벤트 매치가 아니라 정식 출장에도 우승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팀워크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직력으로 승부하는 팀이에요. 예. 마지막 오른발 슛! 골! 아, 동점이네요. 3대3 동점입니다. 네. 이벤트 매치인데 승부차기 있나요? 아, 이벤트 매치 승부차기 가나요? 네. 아, 승차기 아, 없는 없다고. 걸로. 예.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되면서 아, 네. 훈훈하게 3대3으로 네. 마무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끝나야죠. 이벤트 매치는 예. 친선 경기네. 맞아요. 무승부가 동점으로. 미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3대3으로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벤트 매치 아프리카 FC 대 팀 까루앤곰돌 스코어 3대3 정찬용 부사장의 세 번째 골이 가장 인상적이지 않았나 아,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예. 나 진짜 너무 심했던 거 아닙니까, 저? 형이요? 네. 심했죠. 뭐 지금 와서 그러세요. 엄청 심했죠. 아, 정찬용, 정찬용. 그러다가 꼬어 네. 이러고 예, 심한 거 알면 됩니다. 아, 예. 네. 좋습니다. 갑자기 좀 창피해지네요. 아, 예. 네. 괜찮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한 경기 결승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결승전은 까루앤곰돌과 단발스한 평증을 이기고 올라온 팀 감스트 그리고. 나머지 한쪽은 턱형 블랙리스트와 봉준앤 K를 이기고 올라온 팀 철구앤 반프리카 이 두 팀 간의 결승전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팀 감스트의 에이스는 이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총 다섯 골을 넣으면서 결승전에 올라와 있고요. 철구앤 범프리카는 역시 범프리카 방금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득점도 3골을 냈고 승부차기를 두 번이나 가는데 거기서 다 맞고 넣었다. 저 진지하게 하겠습니다. 결승전은 진지하게 해설을 해보겠는데 네. 사실 이거 진지하게 말씀드릴 때 우리가 TV에서 해설을 할 때도 일단은 예. 좀 예상을 좀 해보잖아요. 그렇죠. 어떤 팀이 예측. 좀 우세가 있고 어떤 그렇죠, 팀이 그렇죠.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맞아요. 하지만 이 팀은 도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본인의 장점이 뭐든 수비를 좀 하면서 안정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네. 제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봤을 때는 확실히 감스트가 앞설 수밖에 없어요. 아하. 근데 범프리카 팀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네. 아, 이 사장님의 슈팅. 아, 뛰고 나서 멋진 점프. 어허. 부사장님의 멋진 예. 슈팅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대단합니다. 이거는 DVD로 구워드리고 싶네요. 파일로. 네. 예. USB나 외장하드에. 네, 네, 네. DVD로. 아, 알겠습니다. 블루레이. DVD, 블루레이.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벤트 매치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최종 경기 감스트와 철구앤 범프리카만 남아있습니다. 이전에 소린이 예상한 대로 사실 이강이라는 선수의 전력이 워낙에 강력하기 때문에 네. 팀 전력만 놓고 봤을 때는 감스트가 앞설 수 있다. 그러나 철구앤 범프리카가 지금까지 올라온 저력 그리고 수비적인 모습 그리고 철구의 앞쪽에서의 모습과 범프리카 밑에 또 조율해주는 모습이 어떤 경기를 펼치느냐에 따라서 경기로는 달라질 수도 있겠다. 아,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철구앤 범프리카 약간 수비적으로 나올 수도 있을까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 오히려 차라리 묶어가는. 좀 버티면서 아하. 버티면서 계속 수비적인 응용을 하면서 예. 저는 내심 정말 걸레 수비 찐덕찐덕한 수비를 보여주면서 서든데스 승부차기. 아, 승부차기로 가면 그러면 또 지금 범프리카가 잘하니까 완전히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오버플레이를 하게 되면 체력적인 저하, 체력적인 부담이 있는 예, 범프리카인 철구팀이 너무 초반에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냥 근데 수비만 한다고 하더라도 실점할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뭐 적진 않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또 실점을 막아내는 확률이 적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 예. 상대팀이 강팀이기 때문에. 세고. 하지만 비빌 언덕은 전 그거밖에 없다고 봅니다. 아하.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네. 네. 그러면 수비 축구를 조금 해서 서든데스로 좀 몰아가는 것이 철구앤 범프리카는 전략일 수 있겠다. 그리고 역시 팀 감스트는 이강을 위시로 한 강력한 공격 축구가 가장 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제2회 BJ 풋살 대전 여기는 용산 아이파크 더 베이스 인 서울이 되겠고요. 2회 대를 맞이하고 있는 결승전입니다. 아, 예. 네, 네. 네. 자, 세 번째 골을 득점하면서 이벤트 네. 매치에 역시 출장을 하셨던 정찬용 부사장님 모셨습니다. 예. 네. 네.
아 역시 아프리카 팀의 조직력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 경기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유저분들한테 인사 좀 해주세요. 인사드리죠. 네, 오늘 저기 풋살 대회 시청해 주신 여러 유저분들께 감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2회 대회까지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풋살 대회를 시작으로 사실 풋살뿐만 아니라 뭐 농구 각종 탁구가 될 수도 있고요. 예. 배드민턴 이런 우리 생활 스포츠 관련해서는 스포츠 BJ뿐만 아니라 여러 BJ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뛰시면서 제가 뒷점했을 때 저 콜 들으셨나요? 아, 경기할 때 못 들었어요. 아, 네. 정찬혁 골! 이 정도의 네. 골이었거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디미드로 구워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 워낙 멋진 플레이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런 그 큰 대회를 할 때마다 직접 이렇게 와주셔서 더 또 시청자분들도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아무튼 저희 그 BJ 분들이랑 저희 회사랑 유기적으로 이렇게 뭐 이런 대회뿐만 아니라 예. 모든 그 행사나 이벤트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예. 많은 장들을 만들겠습니다. 네. 네. 경기장에서 지금 부사장님 인터뷰하면서 경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네. 조금 더 기다려 주세요. 부사장님하고 인터뷰하고 있거든요. 네. 경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네. 그때마다 또 저희 불러 주시면 언제나 네. 주제 네. 열심히 와서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결승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정찬영 부사장님과 이야기 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뭐 많은 BJ들이 어우러질 수 있는 대회는 있으면 있을수록 시청자분들도 즐거워하니까요. 또 이런 대회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2회 풋살 대전 결승전!